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비 제라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비 제라늄을 키우다 보면은 이 뒷면에 이런 식으로 수포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것은 원인이 뭐냐면은 아이비 제라늄은 특별한 병은 없습니다. 벌레는 없고 벌레들이 싫어하는 물질을 내뿜어서 벌레들은 잘 없는데 이 벌레 알처럼 생긴 이 수포가 뭐냐, 물을 많이 주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돌토돌에게 생긴 건데, 아이비 제라늄은 일반 조랄개하고 틀리고, 물이 많으면은 이렇게 수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포가 형성돼서 이렇게 이제 벌레 알처럼 생기는 것이 수포입니다. 자, 이게 물이 많이 주었을 때 물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을 못하면은 이 수포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더 오래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이게 더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거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뱅등검처럼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누렇게 잎이 이렇게 누렇게 변하는데, 또 오래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것은 다 수포 자국입니다. 물을 많이 줘서 생기는 수포 자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예방을 하냐. 물 주는 양을 약간 줄이고 물을 조금씩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이비 제라늄은 햇빛에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제라늄에 비해서 물에도 강하고 열에도 강하고 햇빛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베란다나 발코니에 이렇게 축 늘어지게 키우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비 제라늄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다 물을 많이 줘서 그러기 때문에 벌레는 아닙니다. 다. 특히 미필드 제라늄이라는 제라늄이 있는데, 미필드 노즈보드 제라늄은 아이비오고 일반 조랄개하고 교잡해서 만든 거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이제 제라늄 키우실 때 이런 현상이 나면은 벌레가 아니고 벌레 알이 아니고 다 수포, 생리작용에 의한 수포작용입니다. 자, 이것은 수포작용이기 때문에 병은 아닙니다. 자, 정상적으로 이렇게 컸을 때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물을 많이 줬을 때, 물을 많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수포가 형성되다가 좀 더 진행되면 이렇게 오돌토돌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게 수포현상이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랗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 이럴 땐 때 잎을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입니다.